안녕하세요. 이재원입니다. 오늘은 풍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. 이 풍란이 그냥 뭐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. 이게 사실은 한 10년 정도 됐어요, 나이가. 근데 자꾸 이제 이장소에 놨었는데 꽃이 안 피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풍란 중에서도 꽃이 안 피는 게 간혹 있는 줄 알았어요. 하도 꽃이 안 펴서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창가 쪽으로 이제 다른 위치에 옮겨 놓으니까 꽃이 바닥에 뜨면 잘안 보이는 것 같으네요. 그래, 창가 쪽으로 다른 위치에 놨더니 꽃이 피더라고요, 이게.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 자식들도 너무 부모가 감싸면은 이렇게 꽃을 못 피우는지 못 피울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좀 말이 좀 약간 더듬어졌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풍란같이 너무 제가 이게 사실 이렇게 척박하게 물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도 잘 자라잖아요. 약간 어느 정도 습도만 있으면. 그래서 이제 제 눈앞에 논다고 계속 앞에 놨더니 너무 감쌌더니 꽃이 안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자식 얘기는 뭐냐면 자식도 너무 부모가 감싸면은 꽃을 바라지 못하는 것 같은 상태가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좀, 연관이 안 되는 얘기였을까요? 아무튼 이 풍란이 10년 만에 보는 건데 다른 풍란에 비해서요. 여기 이제 정지송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단엽이에요. 이게 잎이 좀 짧고요. 꽃이 그 꽃대에 낚시같이 된 고리 같은 부분이 짧고 흰색이 좀 강해요. 엄청 그 강하면서 좀 예뻐요, 꽃이. 똑같은 풍란 같은데도 약간 다릅니다, 꽃이.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.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수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수석은 제가 이제 총각 때부터 이게 이제 모았는데요. 이런 거는 금액을 좀 많이 돈을 준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안 팔은 거예요. 그런데 그런 사연과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거북이도 토끼와 거북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과정도 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거북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면서 거북이를 이제 즐겨서 이렇게 모으고 또 이제 좋아하고 있습니다. 이 수석 중에서 이걸 국압석이라고 얘기하고 일광에서 나요. 우리나라 산지에서 유일하게 딱 울산에서만 이 돌이 납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돌이 예쁘지 않고요. 이렇게 그냥 흙덩어리 같이 돼 있어요, 이것이. 원석은. 그거를 이제 샌딩을 치거나 그라인더에 갈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려운 모양이에요. 예, 그래서 이 정도 요런 모양의 크기가 이렇게 큰 거는 구하기가 어려워요. 예, 그때 당시에 제가 요걸 10만 원 줬는데 지금에는 20만 원이 아니라 더 훨씬 돈을 많이 줘도 못 구하는 상태예요. 이 거북이 요거는 제가 스페인에서 제가 샀는데 거북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했고 요돌도 일광돌이에요. 수석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더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. 또이 기념주화 모으는 것도요. 사실 이게 기념주화 보면 1,000원짜리가 엄청 뭐 여러분 뭐 그냥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 구하기도 어려웠어요, 그때 당시에. 이거 구하기가 참 힘들었고요. 우리 교황님 옛날에 방문하셨을 때 이거 하나 구하기가 힘들어요. 이게 제 형이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 한국은행에 근무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두개 정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구하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나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.
그런 거 기념주화도 간장거리.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특별히 소개해드릴 건 없고요. 제가 방금 수성란 이런 그림이 바탕화면 변화를 이렇게 이제 하게 하는데, 사실 인터넷에 있는 이런 수석들을 이렇게 사진을 모아서 한 2,000장 정도 모아가지고 수시로 한 10초마다 이렇게 바뀌도록 해놨어요, 이것이.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면 막 자리가 엄청 복잡하고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일이 좀 이렇게 뭐야 섬세한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떨 땐 이렇게 좀 쉬고 싶을 때 멀리는 못 나가고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소품들을 만지작거리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적절히 이제 뭐 자꾸 이제 모으고 만지고 이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. 노래 연습도 좀 하다가 지금 또 다른 일이 바쁜 일이 있어서 못 하고요. 제 방이 막 엉망이에요. 활도 있고 뭐 이런 많이 있는데 뭐 어디 갔다 오면 뭐막 정리도 안 하고 수시박아 놓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많고요. 수석은 막 군데군데 막 이렇게 그냥 수시박아 놓고 바닥이 이게 창피해서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뭐 바닥이 뭐 엉망이에요. 옷도 막 이렇게 그냥 걸쳐놓고 막 이렇습니다. 이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제가 수석은 사실은 또 사무실에도 장이 하나 정도 있는데 전체적인 장은 뭐장 하나 정도 조금 더 되는 정도 양밖에 안 돼요, 사실은. 그리고 큰 것도 있어요. 구하기가 엄청 힘든 수석도 있는데 이거는 엄청 큰 돌이에요, 이게. 높이도 높고 이건 정말 돈을 주고 산 건데요. 이것도 사연이 좀 많습니다. 그리고 구석구석에 뭐 이렇게 수석 같은 거는 많이 있어요. 많이 있는데, 근데 수석은 싫증이 안 나요. 이게 보면 언제 봐도 변함이 없잖아요. 나는 이렇게 물을 조금만 안 주면 정말 보기가 흉할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조금만 잘못해도 이런 상태 같아요.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책상을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이런 싫증을 좀잘 느껴요. 그래서 제 자리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 태화강이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눈이 탁 트이고 또 햇볕 아침에 뜰때 보면 그 반짝반짝 그물 위에 그런 보석같이 반짝반짝 비치는 이런 것도 엄청 보기가 좋고 그렇습니다. 하여튼 울산 도심을 통과하는 태화강이 저한테는 참 매우 다른 분들한테도 좋지만은 좋겠지만 저한테는 매우 이렇게 좀 울산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된 그런 계기가 좀더 그게 태화강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나중에 저 울산 그 국가정원도 기회 되면 제가 그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이건 제 서재 방인데요. 사실은 지금 주로 이제 뭐 작업할 일이 많아서 서재 방에서 주로 잡니다. 우리 와이프는 좀뭐 떨어져 자서 자꾸 싫어하지만 이 방에 또볼 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많이 제가 기거를 하는 편입니다. 이게 하고 이 책들도 어떤 보면은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이한권한 권을 구하는데 사연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런 책들은 도서관에 가야 이렇게 보는 책들이거나 못 구하는 책들이 많아요. 도서관에 가보면 전자파트의 책을 보면 저보다도 전공서적이 없는 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는 내용 같은 거 컴퓨터 관련 책은 많은데 이 전자 전공에 대한 책은 없어요. 이런 책들은 부경대학교에서 다루는 그런 학생들이 그 헌책 서점에 팔은 거예요. 보니까 학교 학생 보니까 그런데 일부 한 두세 권 요런 거는 부전동인가 부산에 가가지고 헌책 서점에 가서 하나씩 이렇게 구해온 것도 있고요. 뭐 거의 다새 책을 샀습니다마는 책한권한 권이 다 어려운 거예요.
구입이 어려웠던 거예요. 이건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요. 아무튼 책 구입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어요. 이게 책 구입 같은 것이.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말도 좀더 조리 있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퀀티도 좀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 전자 부분은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. 하도 오래 해가지고 교육만 35년 했으니까요. 그래서 전국에 전자, 전기에 이제 가르치는 거는 전기를 가르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는 전기과에서 가르치고 있어요. 전자에서 전자과에서 가르치면 더 싱싱 날 텐데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아서 저한테 배정되는 수업이 주로 전기과 수업이 많이 배정돼요. 그리고 또 제가 대학원 수업이 대학은 전자과이지만 대학원이 전기전자 정보시스템 공학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또 책을 많이 모으고 또 자격증에 관련된 그런 거를 책을 많이 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의 그 부교재 이런 것들은 이제 요게 이 태형문화사과 우리가 이제 쓰고 있어요. 근데 이 태형문화사 것이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. 우리 동료 교수들이 쓴 책들이. 그래서 그 책을 주로 부교재 또 일부 또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. 너무 막 이게 촬영도 그 좌우로 이동하면서 찍는 거를 우리가 팬닝법이라고 하는데 한번 지나간 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.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이제 비디오 촬영법에 있어요. 제가 책에서 봤는데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이 좁다 보니까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뭐좀 촬영 기법에 좀 엉터리로 찍고 있습니다.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제가 요 다음에는 보다 준비된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리고 구독 신청을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제가 이제 1,000명이 다돼 가고, 인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. 구독자도 많이 늘고, 10년 전의 영상은 10만 명이 넘는 그런 구독자도 많이 있지만, 시청자도 많이 있지만, 최근에 그 구독 시스템 이런 게좀 바뀌어가지고, 여러분들이 좋아요라든지, 뭐 이렇게 구독 신청을 눌러줘야 제가 많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럼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